안녕하세요. 풀손밥상 박민숙입니다. 여름이죠. 여름에 시원한 김치를 먹어야겠죠. 지금은 오이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오이에다가 오이만 먹으면은 좀 그러니까 오이에다가 우리 야채, 채소 있잖아요. 우리 건강한 양파도 자색양파, 흰양파 이쁘죠. 이 양파를 섞어서 김치를 담을 겁니다. 김치도 담고 고추, 파프리카 이렇게 넣어서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깻잎에서 자소엽이라고 빨간 깻잎이 있어요. 근데 오이하고 이렇게 넣으면 맛있겠죠? 우리 약선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도 있고 부추를 우리 여기 텃밭에서 부추를 잘랐습니다. 부추도 자르고 이게 파도 있고 해서 양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이는 크기를 이렇게 해서 한 4등분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등분 정도 잘라서 길을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서 4등분 정도 잘라서 이렇게 자르셔서 살짝 소금에 살짝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에 살짝 절여 주세요. 소금에 절일 동안에 양파도 자르고 양파도 너무 가늘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더 굵게 이렇게 약간 굵게 좀 잘라 주세요. 흰양파 자색양파 이렇게 해서 살짝 소금에 절여주세요. 파프리카도 하나 썰어주시고 그리고 고추도 풋고추도 썰어주시고 이렇게 풋고추를 썰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소엽은 채를 넣쳐서 같이 섞을게요. 자소엽을 같이 오이 자소엽 김치를 담습니다. 양념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김치 아까 우리 김치당께서 육수 끓이기가 있었는데 멸치, 표고버섯, 다시마에서 육수를 내서 풀을 써서 이제 풀 쓰는 것은 죽을 쓰는 것은 보리죽을 쓰기도 하고 밀가리 풀 쓰기도 하고 찹쌀죽 쓰기도 하니까 집집마다 입맛에 따라서 죽을 써가지고 만드시고 거기에 간장, 멸치젓, 고춧가루, 생강, 마늘도 믹서기도 안 갈고 이렇게 좀 찌어서 마늘도 찌어가지고 양념을 준비합니다. 저는 아까 지난번에 깻잎김치 담을 때 무청에 담아놓은 무청하고 무하고 이거는 아까 저 깻잎김치 담았던 연잎입니다. 연잎을 넣어서 같이 청하고 같이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 여름에 많이 시지 않고 김치가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믹서에 갈아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부추. 아까 밭에서 캐놓은, 말려놓은 부추를 넣으시고, 파도 좀 썰으시고, 뭐 여름에 맛있게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삼채를 준비했습니다. 삼채를 준비해서 양념장을 만들어놔. 삼채를 준비해서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념장으로 아까 양파, 오이 썰어 놓은, 절여 놓은 오이랑 양파랑 자소엽이랑 썰어 놓은 곳에, 준비한 곳에다가 김치를 담는데, 김치를 담는데 이 김치는 약간 물이 있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로 살짝 먼저 옷을 입혀주세요. 먼저 이게 고춧가루로 김치를 먼저, 오이 김치를 먼저 살짝 옷을 입혀주면은 물이 덜 생기고 곱게 김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장, 준비한 양념장으로 버무리며 맛있는 오이 양파 김치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담을 수 있는 여름 김치, 오이 양파 김치였습니다.